오랜만에 추석도 다가왔고 해서 얼굴을 한번 비쳤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제가 세수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악 소리를 지르면서 확 주저앉은 일이 있었어요.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어가지고 와이프가 부축을 해줘서 일어나고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하면서 지금 이제 조금 회복을 했는데요. 이게 의사 선생님이 누워서 푹 쉬라고 했는데 도저히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성격이 가만히 있는 거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가장 내가 편안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작품을 했는데요. 계절로 보면은 한 6월 정도? 그래서 아래쪽에는 약간 연두색의 참나무 종류의 나무가 있고 위쪽은 소나무의 숲이 있는 우리나라 특히 강원도 쪽에서 많이 볼수 있는 풍경이죠. 강원도의 풍경을 보면 그 물가, 홍천강이라든가 평창강이라든가 이런 강 쪽의 그 강변에는 이렇게 이파리가 큰 화렵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산 위로는 이렇게 소나무 산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 속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옛날에 산수화라는 것이 화가들이 꼭 가본 곳을 그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아파서 들어 누우면 내가 실제로 거기 자연에 갈 수가 없으니까 화가한테 의뢰를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이러이러한 곳이니까 그걸 그려주세요 라고 해서 산수화가 그려졌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더 이제 앞쪽으로 가서 중국에서의 산수화 기원을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지금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바빴나 봐요. 그러니까 뭐 업무에 바빴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내 가지고 여행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수화를 통해서 대신 자연을 여행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몸이 좀 아파서 한 3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작품을 그리면서 지금 막 초록으로 우거진 마지막 여름 여행을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에 구상했을 때 어떻게 영감을 얻었냐면요. 2007년도에 그 네팔의 포카라로 여행을 갔는데요. 그날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한 9시간 정도 관광버스를 타고 간것 같아요. 완전히 막 그냥 꼬불꼬불한 그런 이제 그막 밀림 같은 그런 이제 산길을 가는 건데 산이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제가 이쪽 편에 있으면 반대편에 이렇게 그 보이는 맞은편에 이렇게 가는 버스나 트럭들이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까지는 이제 제가 절벽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 못 해봤는데 초록으로 막 이렇게 우거진 그 사이로 버스가 이렇게 딱 가는 게 보이는데, 야, 참, 되게 멋지다. 저거를 어떻게, 내가 추상처럼 그려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생각을 하고 한 4년 뒤에,
4년 뒤에 제가 그 광경을 스케치를 해놨던 것을 기억으로 되살리면서 작업했던 게 바로 이 시리즈예요. 그러다가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여행 시리즈라는 그런 작업으로 이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직 발표는 많이 안 했죠. 이 버스는 지금 진짜로 이제 관광버스를 그린 건데, 제가 이제 버스 시리즈 중에 스쿨 버스가 있는, 빨간 버스가 있는 그 그림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 버스가 등장하는 거는, 자기가 몰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딘가로 이동되어지는 건데, 그런 어떤 그 관광버스라는 큰 버스, 이런 것들이 주는 것은 어떤 나를 맡겨두는 것? 그러니까 버스 타는 순간부터는 나 자신은 그냥 자연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나의 사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버스라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휴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딘가로 떠난다는 그런 그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완전히 세상에 맡겨둔 것 같은, 그런 어떤 안정감, 휴식, 이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 버스가 그려지는 거죠. 지금 이 버스에 자연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요새 이제 좀 아프고 이렇게 막 힘들고 막 그런 시간을 며칠 지내니까 야, 자연이라는 거, 건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뭐 사실 이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상이 어려우니까. 되게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건강 잘 지키면서 사셔야만 어느 순간에 또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가지고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 그림을 보다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라면준이라는 것으로 표현된 이것은 참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꼬불꼬불하잖아요. 참나무나 뭐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잎들이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이제 형상화 시켜가지고 패턴으로 만든 거죠. 이런 점들은 꾹 눌렀다가 탁, 꾹 눌렀다가 터치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렇게 꾹 눌렀다가 이런 것들은 이제 소나무를 형상화시킨 그런 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만든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위는 막 수많은 소나무가 쫙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참나무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숲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 가운데 버스가 가고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길을 보여가지고 이것이 이제 비스듬한 경사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된 거죠. 제가 지금 영상을 9일째 안 올렸어요. 처음으로. 무슨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림을 배우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닌 그림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작품이 어떤 곳에서 어떤 동기로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그려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녹색의 풍경을 볼 날도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에 용기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